안녕하세요. 펀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곱셈공식의 변형을 활용한 지수 법칙, 지수의 계산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X가 양수일 때 뚜렁뚜렁 떴네. 조건식이 떴는데 루트 X 이건 대놓고 빼기 루트 X 분의 1. 얘랑 얘랑 무슨 꼴이야? 떠들어. 떠들어. 역수꼴. 역수꼴이죠. 뭐 이 상태로 놓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거듭제곱근보단 그래도 지수가 더 눈에 익으니까 바꿔줄까요? 얘는 사실은 이런 걸 준 거예요. x 얼마? 2분의 1승이죠. x의 2분의 1승. 다음 여기는요. x의 2분의 1승인데 x가 분모의 2분의 1번 곱해져 있어.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분모의 2분의 1번 곱해져 있어요. 이게 2예요. 이걸 준 거라고. 이게 주어진 조건식이야. 밑이 같아요? 지수 같아요? 지수의 부가 반대니까 역수꼴. 곱이 항상 1로 떨어지지. 그치? 됐습니다. 이제 주어진 이 준식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 준식이 좀 복잡하니까. 따라서 주식 정리 시작. 얘는요, 분자에 있던 거 X제곱 묶어주면은 바로 보이나? 예, 분자에 X제곱 끄집어내면 이렇게 돼서요, 안녕, 안녕. 사실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X제곱일 뿐이야. X제곱. 마이너스, 여기도요, 이거 X에 마이너스 2승을 묶어주면은요, X에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이니까 약분되고요, X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바로 여기 X 마이너스 2승 묶은 다음에 약분되는 게 잘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팁 줬잖아. V쌤이 팁. 저런 거 분자분모에 뭘 곱해주면 잘 보여요.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꼴배시니까 3승 정도 곱해주면은요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그쵸? 뭐 상관없잖아. 분자분모에 똑같은 거 곱해도. 곱해줘서 한번 처리해 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요? X3승 되겠고 더하기 얘는요 X의 제곱 되겠죠. 분자는요 곱해주면 1 되겠고요. X니까 X 플러스 1. 여기서 분모에서 X제곱을 묶어주면요 결과는 항상 상수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쵸?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안녕 안녕 X제곱 분의 1. 정리해 볼까? X의 제곱 앞에 거는요 마이너스 뒤에는요 X가 분모에 두 번 곱해져 있어요. X가 분모에 두 번 곱해져 있어요. 이걸 푸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줬지만은 이 문제가 정리해놓고 우리한테 눈에 익은, 지금까지 풀어왔던 것처럼 눈에 익은 지수로 바꿨더니 요걸 준 다음에 뭘 구하라고요? 예,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다. 그렇구나. 그런데 요 마이너스 제곱제곱이니까 차수를 좀 낮추는 게 좋잖아. 2분의 1승에서 제곱하면 1차가 되겠고요. 1차 제곱하면 나오지만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곤란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은 앞에 것 마이너스 뒤에 것, 앞에 것 플러스 뒤에 것 이렇게 해서요. 예. 이놈과 이놈 구해주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걸 제곱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2분의 1차니까 제곱해서 1차인 것들의 합과 차를 구해봐라. 그럼 정답 나온다. 이해 갔어? 갔어. 오케이. 이제 산수다. 그쵸? 얘 뭐 할까? 당연히 제곱해야지만 2분의 1차가 이렇게 1차가 되니까 양변 제곱해주자. 따라서 x의 2분의 1승 하고 빼기 다 왔습니다. 산수만 하면 돼. 좌변을 제곱해줍니다. 튀겨 2여 제곱해주면 4가 되겠죠. 그렇죠? 좌변 제곱 우변 제곱 양변 제곱했어. 그렇죠? 앞에 것 제곱 굿 더하기 뒤에 것 제곞 굿 마이너스 두 배 앞뒤 것 2하고의 역수꼴이니까 2로 땡. 이것이 4니까 넘기면요. 예. 두 역수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은요. 6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 그러니까 누구는 끝났어? 일단 요놈이요. 요놈이 요놈. 요놈이 6이잖아. 이제 뭐만 알면 돼? 이거 알면 되는 거지. 이거는 하나 팁 하나. 이거는 예전부터 썼던 팁이죠. 자, 팁. 자, 두 수의 꼭 기억해야 돼. 합차는요, 합과 차는 뭐로요? 제곱으로 트레이스 된다. V쌤한테 고1 때부터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이거 곱셈공식 변형 때 아주 자주 나왔던 내용. 자, 두 수의 합과 차잖아. 두 수의 합과 차는요, 어떻게? 제곱으로 전환된다. 제곱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얘랑을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놈 구하기 위해서 이놈도 제곱하고 이놈도 제곱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이해가지? 따라서요. 갈까? 얘는요, X 빼기 X분의 1. 이걸 제곱해줘. 그리고 얘도 알고 있는 걸 제곱해줘. 이렇게 두 수의 합과 차를요 이렇게 제곱해주는 센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누가 궁금해?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뭐가? 얘는요 보상해주면 되겠죠. 봐요. 앞에 거 제곱 똑같고 뒤에 거 제곱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여긴 플러스 2가 나와.
마이너스 4를 보상해 주면은 빰빰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끝. 얘가 얼마 세가? 얘가 6이니까 6의 제곱 36 빼기 4 32 나오네요. 따라서 결론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 얼마? 32니까 x 빼기 x의 마이너스 이게 궁금했었지 얘는 뿔마 루트 32 얘는요 16 곱하기니까 4로 튀어 이렇게 나오는데 주목 여기서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문제가 돼 지금 넣어주면은 지금 문제에서는요 객관식으로 되어 있다 24로 튀어 이건 부호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라면은요 여기 있던 부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플러스가 마이너스일까 x가 뭘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갔어요?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봐 여기에서 얘랑 누가 더 큰 거야? 얘랑 봐봐 얘랑은요 앞에 게 더 크니까 어떻게 돼? 2라고 하는 양수 나온 거지 그지? 따라서 왜냐하면 루트 x가 더 커요 주어진 조건식에서 왜? 그래야지만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양변 곱해주면 어떻게 따라서요? x의 루트 x 제곱 x가 1보다 크다 즉 x는 어떤 1보다 더 큰 수예요 1보다 더 큰 수의 역수는요? 0과 1 사이 있는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큰 수에서 0과 1 사이 있는 수를 빼주면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따라서 요 조건 때문에 왜냐하면 요 왜냐하면 때문에 뭐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가 삭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뭐만 되는 거야? 플러스 4로 튀. 누가? 얘가 4로 튀. 최종 정답은 빰빰 24로 투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 24로 투이가 우리가 찾는 예. 최종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돌아와서 저쪽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네. 저거 반드시 서술형 평가 때 써줘야 돼. 내신 문제라면은. 봐봐. 역수꼴 이거는요. 이렇게 예쁘게 우리 눈에 잘 들어오도록 바꿀 수 있겠지. 얘도 지저분하게 줬지만은요. 약분시켜주고 이런 팁을 쓰던 또는 x의 마이너스 2승을 묶으던 결과적으로 얘도 간단하게 x제곱분의 1 이렇게 와서 결론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라는 얘긴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인수분해 를 통해 가지고 1차로 바꿀 수 있겠고 2분의 1차가 1차가 오려면 제곱해줘야 돼 제곱했던 일단 얘는 끝났어 간단히 끝났어 문제는 얘잖아 얘인데 뭐야 두수의 합과 두수의 차를 알아요 제곱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양면 제곱해서요 이가 구했는데 뿔마 아유 범위가 어디 있을까요 주어진 조건식에서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니까 x는 무조건 1보단 커야 돼 그래야만 돼 x가 1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 거의 역수니까 0과 1 사이 있는 수 빼주면은요 양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난데 따라서 4로 투이 정답은 빰빰 24로 투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